동물 같은 공주린 야생 동물.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네요. 진짜 얼어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장면에서 많은 남자들이 사실 공감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맞아. 그래서 가끔 걱정돼. 이런 내 모습을 네가 강인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지? 사실은 아니야. 아니야. 그건 그냥 꿈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구름이었나? 자그마한 천둥구름. 송곳니랑 발톱이 있고 울 때마다 빛나는 번개를 막 뱉어내는 애들. 자꾸 꿈틀거리는 생명체. 내가 책장에서 아무 책이나 꺼내보면 너는 페이지를 접어놓고 밑줄을 긋고 옆에 별표를 쳐놓겠지. 그럼 나는 그 문장들을 읽어볼 거야. 그 페이지를 다시 읽어볼 거야. 너는 이미 알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이게 연극을 보신 많은 분들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특히나 남자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시는 장면일 것 같아요. 남자의 네. 독백 장면. 잠깐 저도 봤는데도 아 무슨 마음인지 이해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동아 씨가 명장면으로 뽑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자는 정말 이 여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이해하고 싶고 그런 사람인데 그걸 함축해서 정말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남자들이 특히 말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참 남자로서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차이가 있지만 남녀라는 세상에 있어서는 여자가 훨씬 더 지혜롭고 맞아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험상.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그런 현상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그 트랙이 좀 없어요. 되게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폭이 넓지 못해서 맞아요. 항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굉장히 모를 때가 많거든요. 감정만 앞서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저 장면을 보고 실제적으로 작품을 보면서도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어떤 맞아요. 그런 공감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저 장면이 남자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는 장면인가요? 늘 나한테 뭐 알아주길 원하고 뭐 눈치 없이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거를 항상 생각하고 뒤늦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해서 답답한 마음도 있고 정말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알고 싶은 마음 모든 게 복합적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이에 대한 진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담겨 있고 네네네.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쉬어요. 전 이렇게 누워있는 여자를 보면서 저 때는 또 쉬시면서 이 남자의 진심 어린 마음을 듣는데 어떤 마음일까? 근데 이게 사실 그 뒤에 대사는 아예 못 들은 걸로 돼 있으니까 안 들어야 되는데 들리잖아요. 근데 연습실에서 듣다가 운 적 있어요, 제가. 정말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너무 슬픈데? 막 그러니까 너무 진심을 말해주니까 감동적인 거예요. 아, 그 남자의 마음에 공감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너 코골았어 이래야 되는데. 코골았어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최대한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다정하고 따뜻한 말이잖아요. 이 여자에 대한 그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 게.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무대에서는 안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오빠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까이 와서.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안 들어야 되는데 귀를 막을 수는 없고.